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5월 24일, 5월의 넷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발레오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한치 앞으로 알수 없고 예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멈추고 혼란 속에 가득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 이제야 느낍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만 믿고 내 지식으로만 재단한 모든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나약한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어렵고 혼란스러움에 놓여질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나의 은총을
야곱에게는 부인이 네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생각했던 진짜 부인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자 이제 야곱은 자기의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에게 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14년 동안 야곱이 무료로 봉사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용서한 것까지 기억을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야. 세 번째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두 번 다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의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용서는요, 다 기억을 합니다. 진짜 용서가 아니죠. 야곱은 14년 동안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자 이제는 떳떳해지고 그리고 할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 야곱이 14년 동안 고향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꾹 참고 있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참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수 없으니까 그냥 따라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한이 있을 수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자기가 떠난 고향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막상 야곱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에 가득한 형,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속여서 화가 잔뜩 나 있는 자기에게 저주를 품고 있는 이 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향에 돌아가 봐야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살면서 고향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고향 생각하실 겁니다. 고향에 때로는 가고 싶다. 그런데 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 가도 이렇게 삶이 녹록하지가 않죠.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차별을 겪습니다. 근데 미국에만 차별이 있을까요? 한국에도 있어요. 어느 곳에나 차별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건다 있기 마련이죠. 자,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뿌리에 대한 그리움, 본질에 대한 그리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외로웠다는 이야기일 수 있지요.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야곱에게서 발견하는 것은요, 야곱이 뭐가 있었냐면 처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처자식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처자식에 관한 애착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들은요, 굉장히 자기의 처자식을 끼고 돕니다. 왜냐하면 믿을 사람이 자기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혀 믿질 않고 가족만 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영락교회를 아시죠?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요.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때는 너무나 초창기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아주 먹을 게 없고 가난해서 아마 영락교회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영혼이 즐거운 교회. 몸은 힘들고 육신은 고달프지만 우리의 영은 즐겁다. 그게 영락교회입니다. 가족을 챙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처자식을 철저하게 챙기고 아끼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요구는 이겁니다.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 처자식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14년을 무보수로 당신 집에서 무보수로 내가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말 없는 언어입니다. 속에 감추어진 뭔가가 있는 언어죠. 윗사람은요, 아랫사람의 이런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언어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 없는 언어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부모는 자녀의 이런 말 없는 언어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훌륭하게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야곱이 떠난다니까 큰일 났습니다. 굉장한 일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떠난다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있을 때는 별볼일 없는데 떠나면 굉장히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떠나고 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딸, 자기의 외손자를 자기 가까운데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 라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떠난다니까 이 라반이 당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27절과 2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요, 야곱이 떠난다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몰고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노라. 어쩐지 라반이 잘 돼요. 그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있는 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 사람을 더 놓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는 교회마다 부흥하고 잘 되고 기뻐하고 웃음꽃이 피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는 교회마다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교회마다, 가는 직장마다 부흥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 품삯을 주겠다. 공짜로 안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샐러리를 줄 테니까 너 여기 있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품삯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침묵하고 있던 야곱이 이제 내 몫을 챙겨야 되겠다. 실속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야망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족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죠.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내가 언제 집 사고 내가 언제 독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도 이제 내 집을 좀 짓고 싶고 나도 독립하고 싶고 나도 지금 처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가시돋이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14년 동안 품삯 하나 받지 않고 내가 종처럼 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리는 사람은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섬기는 사람은요 그것을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지, 내가 몇 시간 했는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올때 외삼촌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은 별볼일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있는 14년 동안에 외삼촌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집한칸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좀 집도 좀 사고 싶고, 독립도 좀 하고 싶고, 나도 좀 떳떳하게 내걸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장에는 일리가 있고, 라반도 더 이상 야곱의 주장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조건이 뭐냐? 여기서부터 교활한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요, 속고 속이는 관계입니다. 그들이 장인이고 사위 관계지만 전부 계산하는 관계고 따지는 관계고 이해 관계입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반의 입장은 이겁니다. 너의 요구 조건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라반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속여서라도 올가미를 아주 멋지게 씌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야곱이 대답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야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걸 챙기고 싶고, 근데 자기 걸 챙기고 싶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돈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런 마음 있어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나는 돈엔 별로 관심 없다. 그러면서 알아서 주라 그러죠. 근데 알아서 조금 주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사람은 돈 좋아하고 또 야망이 있으면서도 그걸 아주 멋지게 포장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라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실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제시하는 조건은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여기서 양을 키우겠는데, 계속 일을 하겠는데,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양이나 이런 염소를 달래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새끼가 나면 그것만 나에게 앞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 얼마나 좋습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요, 양떼는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양떼보다는 흰 양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양은요, 조금 있거든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아주 수지 맞는 장사예요. 아, 그래,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아주 선심 쓰는 것처럼 라반이 쉽게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자고. 야곱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다 양보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는요, 안에는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까요? 똑같죠. 목사라고 다를까요? 똑같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척하고 집사고 목사고 그래도요, 다 우리 안에는 이런 야망과 약간의 속임수와 위선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죠.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 야곱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다 검사해 보십시오. 다 조사해 보십시오. 사실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척 하면서도 안 믿고요. 사랑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뒤통수 치는 그런 경우예요. 왜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죠. 앞에서는 씩 하고 웃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딴 얘기하고, 욕하고,
겉으로는 잘해주면서 뒤에서는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라반과 야곱의 관계입니다. 34절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라반이 옳았구나. 잘 됐다. 그러고 야곱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이말 속에는요, 양보해 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자기의 실속과 이익을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야곱이 얼마나 교활하고 계산적인 그런 제안을 했는지 라반이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라반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이제부터 계약이 이루어지는 날, 라반의 발걸음은 바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염소와 양은 몽땅 골라다가 누구에게 준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줍니다. 야곱이 손못 대게. 그리고 야곱과 라반은 3일길 거리를 멀리 떨쳐놓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뭐만 주냐면요. 흰 양만 줍니다. 너다 키워라 이거예요. 너다 키워라. 약속했으니까. 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장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굉장히 멋있게 합니다. 아, 그럴듯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20년 속고 30년 속습니다. 예,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검은 게 있어야 그게 교미를 해서 그런 새끼가 나오죠. 예, 이걸 싹 몽땅 다 가져가 버리고 나니까 야곱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서 오늘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먹을 거나 조금 가지고 나왔겠죠. 도망가던 날, 어느 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결혼해서 첫날 밤 자고 나니까 딴 여자가 누워 있는 겁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기를 당한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결혼 사기 당한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요, 장인에게 또 속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사기당하셨습니까? 혹시 부도가 나셨습니까?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불가능하지만 또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은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껍질을 양들이 먹는 개울가에 놓고 양들이 보게 합니다. 양떼들이 그 모를 먹으러 왔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유전학적으로나 DNA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축들이 그 껍질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 새끼를 낳았는데 얼룩진 것,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런 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나무 껍질을 뜯어다가 그 껍질을, 물을 먹던 양떼들이 그 껍질을 보니까 그 양들이 어떻게 얼룩지고 검은 양을, 그런 새끼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야곱은 이렇게 해서 결국 그런 양들을 얻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은요, 자연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 어떤 때는 자연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요,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갔을 때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우성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 거기에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본 사람은 다살 것이다. 그리고 그 구리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독사에 물려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무슨 해독제를 줘야죠. 뭘 먹는 걸 준다든지 뭘 바른다든지 뭐 그래야 좀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본 사람은 산다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구리뱀을 본 사람은 다살 것이다.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은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무슨 약을 줘야지 구린뱀을 본다고 사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식하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무식하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후에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독사에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아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구리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 믿으니까 망정이지요. 안 믿는 거 이해됩니다. 예,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믿어지거든요. 이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든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구리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이요. 어떻게 보면 독선이고 부담입니다. 네, 그렇지만 진리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버드나무의 껍질을 양떼가 와서 먹는 그 개울의 물에 양들의 물을 먹을 때에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얼룩진 양과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40절, 41절,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의 새끼를 멜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욕심은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야망은 계속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가만 보면 인간의 욕심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이요, 건강한 새끼가 날것 같으면은 그 나무 껍질을 딱 놓고 비실비실한 양 같으면은요, 그걸 싹 빼가지고 결과적으로 라반의 양은 다 라반의 양이 그 라반에게로 갈 양은 다 비실비실 양이고 야곱의 양은 다 튼튼한 양으로 다 바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4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 같은 나, 정직하지 못한 나, 욕심 많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속으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축복하셔서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욕심 덩어리고 실수 덩어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신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여러분의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은 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또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반려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